안녕하세요. 타세입니다. 오늘은 한솜 베네트 125 2024년식과 23년식의 차이를 한번 봐볼 건데요. 어떤 게 달라졌는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기름 탱크 밑에 있는 커버가 은색에서 검정 무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. 이 부분이죠. 그리고 시트가 브라운 블랙 컬러에서 올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변경되었습니다. 올 블랙 컬러가 되면서 기름통과 매치가 잘 되고요. 전반적으로 검정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감 있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기존 튜닝 파츠들과 정확하게 호환이 되고요. 뭐 가죽 사이드백, 등받이, 핸드폰 거치대, 블랙박스까지 전부 포지션은 똑같습니다. 24년식과 23년식의 차이는 좀 더 색깔감이 달라졌다. 그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.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오히려 무게감 있고 보기 좋네요. 한솜 베네트 125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크는 타세! Thank you.